자, 전장은 해안선입니다. 블랙펄이 공격, 크리치가 선 수비로 먼저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먼저 크리치의 공격 오퍼부터 볼까요? 벤입니다. 자, 여기서 예, 벤 상대 빠르게 선택해주면서 글라즈 무난하게 뭐 여기서는 거의 큰 변화 없이 네. 글라즈, 블랙비어드, 미라, 에코, 글라즈, 블랙비어드, 미라, 에코 그런 식의 패턴이 많이 이어졌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양팀 모두 현재까지 공격으로만 놓고 봤을 때 뭐 무리수를 두거나 변수를 두진 않아요. 뭐 솔직히 이제 블랙펄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신들이 변수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죠. 오히려 여기서 블랙펄이 좀 더 안전하게 가고자 한다면은 에코를 먼저 뺀 다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른 특이한 밴을 할 거면은 하되 에코같이 정말로 영향 많이 주는 요원들을 빼버리겠다라는 건데 미라로 이런 굳건한 검은 거울을 활용한 공사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자, 현재까지는 해안선에서 흔히 보이듯한 그런 밴을 보이고 있고 이제 나머지 크리치 한 장인데 역시 에코로 하면서 밴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 가장 평범하면서 지금 패치를 따르고 있는 그런 밴이 나왔습니다. 약간 뭐 해안선 전통이죠. 네. 이제 글라즈 블랙비어드 미라 에코. 어쨌든 이렇게 밴 단계가 완료되었는데 이렇게 카드들 뭐 특이한 전략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런 밴들을 충분히 예측해가지고 준비를 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이런 밴에 대한 대처가 되어 있을지 그것이 현재 해안선 메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알리바이, 자, 발키리, 마에스트로 일단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꺼내놨는데 일단 마에스트로를 닭으로 교체를 했네요. 역시 공격에서도 조피아로 교체를 했고요. 이거는 상당히 특이하긴 합니다. 보통은 이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포지션이 지금 퀴셰 선수의 포지션이거든요. 알리바이를 닭으로 바꾸면서 네. 발키리 마에스트로까지는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안정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많이 틀어지지 않는 건데 여기서 닭이랑 알리바이를 썼다. 이건 아까도 저희가 바로 이전 맵에서 봤던 그런 거죠. 매우 공격적으로 막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프렌디파이어랑 오더가 좀 같이 하는 함께 하는 듯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알리바이 닭을 동시에 쓰면서 이 근접에서의 화력, 장거리에서의 화력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교란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가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크리치의 알리바이와 닭은 프렌들리 파이어와 어떻게 다른지 4강 두 번째 경기죠. 가보겠습니다. 블랙펄의 공격으로 가보시죠. 1라운드입니다. 자, 먼저 기차공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2층을 되게 열심히 가지고 있고 자, 2층 복도에 계단을 끼고 막는 거 있어서 스쿼드 선수 닭이기 때문에 뭐 아래쪽에서 바로 근접으로 들어오는 요원들도 좀 잡아내는 게 쉬운 위치긴 하고요. 계단이 그렇죠. 상당히 장거리로 수조권까지 봐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A폭으로 들고 있을 때 장점. 자, 그래서 그런 이층들을 확실하게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상대가 본인들에게 항상 대승을 거뒀던 두 번이나 거뒀던 그런 팀이에요. 자, 예고의 모습 자칼과 예이거의 대치죠. 자, 위쪽에서 자, 일단은 자, 발키리가 저기 조금 따라가는데요. 분명 이제 여기서 보고 바로 압박 들어왔는데 발키리도 일단 약간 체력의 손실이 있긴 했죠. 빠르게 잡아냈습니다. 아, 여기서 예이거가 사냥꾼이 먼저 자칼에게 역으로 잡혔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크리치예요. 자, 네로의 모습 각가지 정리해주고 있고 위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쿼드 아, 그래도 여기서 네로 선수 약한 걸 해주고 자, 그 와중에 도피아 잡았고 퀴셰 선수 2층 로밍은 좋습니다. 지금 자, 일단 경기가 시작됐지만 한 명씩 교환을 해주면서 막상 막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닭이 대치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발키리의 원킬 폭탄 뒤로 이어지진 못합니다. 자,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자칼을 잡아줬습니다. 자칼이 여기서 이번엔 사망을 버리고 자, 아직까지 경기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크리치가 오늘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는 모습이거든요. 그 열망과 열정이 확실히 이번 1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원투샷 통해서 킬은 낫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킹포티 선수가 지키고 있는 그 위치가 좀 안전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수도권에 대한 압박을 접어두고 측면 로밍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자, 지금 막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수정인 우세를 가지고 예! 있다 보니까 퀴즈 선수 전원까지 나오면서 공격적인 움직임 잡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연달아서 지금 두 명까지 이득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되게 중요한 걸 거든요. 예, 두 명 잡고 바로 설치 들어가고 있어요. 자, 토가시아 잡았고 자, 지금 이런 블랙홀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영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였었거든요. 역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여기서 4대3까지 만든 건 좋은데 네. 상대방이 측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각도들을 잠깐 게을리 본 결과 순식간에 측면에서 3명이 잡히고 나서 설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한 명을 잡았긴 했습니다만 설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나 잡았고요. 1대1 상황. 아, 이거 심각하죠. 노리고 있죠, 맹처럼. 결국 올 거니까 우리 팀이 잡혀도 됩니다. 거의 그런 마인드로 지금 블랙펄이 1라운드를 잡아오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리츠 방어 쪽에서 준비가 잘 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초반 로밍으로 만든 이득이긴 한데 네. 그 이후에 정보전이 살짝 아쉽긴 하죠. 결국에는 나머지 3명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자신들의 이런 페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초반에 운영, 자신들이 짜온 전략을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모습. 확실히 준비가 뭐 어쨌든 세 번째 이 해안선 도전기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 중반까지 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서 그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외에도 상대를 마무리시킨 능력까지 확실히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눈 깜짝할 사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간의 그 안심할 수 있는 사이를 확실히 블랙펄이 잘 파고들면서 빈틈을 파고들면서 승리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 키즈 선수 이번에는 이발 발길로 이동을 했고요. 여섯 번째 선택은 스모크였습니다. 발길에서 스모크로 바꾸셨는데 아식스 선수는 뗐죠. 여전히 트위치를 활용해 주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비질이 어떻게 흔들어질 수 있을지 아까도 이제 알리바이도 이것 보여줬었는데 비질로 좀 더 확고한 로밍. 상대방의 시야 바깥에서 1층에서부터 되게 활발하게 돌아다니겠다는 거. 이미 1층 이동 루트를 하고 있고요. 이런 비질픽을 꺼내드렸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견인하겠다, 승리로 견인하겠다 이런 의도일 수 있는데 그것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이 비질이라는 픽 자체가 그 화력을 제외하면은 상당히 이기적인 특능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팀에게 도움이 많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킬을 내야 됩니다. 킬도 내야지. 한 2킬 정도 내고 잡히면은 그래도 비질 잘 뽑길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1층으로 빠르게 뛰어들어오는 블랙홀 맥시멈. 그래도 지금 이미 이탈한 상태죠. 2층이 대기하고 있죠. 자, 일단 옥상 쪽 트위치 역시 탐지기를 발동시키면서 일단 제거를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죠. 대로 누가 먼저 좀 평정심을 잃느냐 싸움으로 결국 비질이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드론이 아닌 육안으로 이 1층을 클리어를 해줘야 되고요. 자, 방어팀들은 일단 멀리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 엑스카로스 다 제거해줬어요. 비질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되게 좋습니다. 아군이 그러니까 이거는 콜을 받은 거거든요. 엑스카루스 쏘는 거를 보고 여기 뚫린다라는 콜 나오자마자 반대쪽 복도에서 압박을 해줬고 엑스카루스 전부 다 제거를 하는 동안 공격팀은 1층을 로밍하느라고 이런 비지를 좀 제거할 만한 푸시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엑스카루스 두 세트 남았고 아까와는 이제 조금 더 브리칭이 덜 된 채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IQ 아까 여기서 피 한번 났었거든요. 자, 체력이 조금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예고 화장실 안쪽, 샤워실 안쪽에 갇혀있죠. 아, 토크 체력이 별로 없는데 비질 빠르게 잡았어요. 여기서 애쉬 잡아내고요. 자, 비질 뽑은 확실히 가는데 이제 애쉬 더 올라오다가 예. 킬 나고 마에스트로 또 잡아냈어요. 스쿼드가 장거리로 1킬 만들어줍니다. 일단은 무덤의 라운지 거꾸로 보고 있는 킹슬레이 선수 떼쳐가 일단 명예전당을 들어가보고 싶긴 한데 예고 부상. 그러면 IQ랑 같이 포위 선명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2대2 교환했습니다. 거의 2대1 교환이고요. 지금 펜트하우스까지 클리어를 했습니다. 근데 아, 킹슬레이 선수가 1킬 추가해주면서 3대4
아직 한 45초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3대3 만들어 둘 만한 공격팀도 지금 할만하죠? 퀴즈 선수 조금 바깥쪽에서 대기해주고 있는데 조금씩 좁혀 들어갈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10초. 자, 그 카메라에 자, 거중이 빠르게 잡았어요. 아, 여기 들어오면서 아이스크림이 자, 리전까지 연달아 이득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비질 하나인데요. 아, 이거 측면에서 들어오는 거 캐치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이기적인 그 비질이라고 했는데 그 혼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설치까지 들어갔고요. 아, 게인지도까지 확실히. 자, 이렇게 되면 설치하고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대기하고 되겠죠.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역시 블랙펄이 가져가면서 2대0으로 앞서갑니다. 크리치가 초반 교전 단계에서는 기능 변화를 가져가다가 네. 거기서 한숨 돌리고 정리하면서 들어오는 블랙펄에게 한 번에 정리당하는 그림이 일단 2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첼로 선수 IQ의 단독 돌파거든요. 상대방의 위치를 어느 정도 특정했다 치면은 자, 가장 까다로운 위치에 있었던 예이거를 떼쳐와 함께 잡아내고 네. 그리고 나서 그냥 펜트하우스 먹고 나서는 뛰어들어가서 두 명을 손쉽게 잡아내는 그림. 상대방의 이런 좀 이제 어느 영역이 뚫렸다라는 전파가 느리다는 것을 잘 활용해주고 있는 상대방의 이런 속도 소식 전파보다도 더 빠르게 침투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다시 펄스로 교체를 했고요. 다시 자카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세 번째 라운드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양팀 모두 초반에는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빈팀이라든지 각 영역에서의 싸움에서는 블랙펄이 조금씩 저 위에 한 번이 한 방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남아있는 숫자가 비슷하다고 해도 한 영역에 순간적으로 집중되는 그런 화면이 틀리단 말이죠. 그렇죠. 블랙펄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총 2명, 3명이 남아있는데 한 지역을 2명, 레지는 그냥 3명 전체가 들어가서 클리어를 해버리는 반면에 물론 이제 방어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연적으로 불리한 건 맞습니다만 서로 간의 그런 의사소통이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크리츠 너무 분산되는 화력 서로 한 방향만 보다 보니까 한쪽에 뚫리면은 그쪽에서 깊게 들어오면서 반대쪽 보고 있는 방어팀 요원 뒤통수까지 그렇죠. 말이죠. 그 전방만이 아닌 후방 측면 이런 쪽을 지금 블랙펄이 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방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포인트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크리치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블랙펄 같은 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좀 다각도로 지금 눈이 거의 천리안급으로 돼야 됩니다. 다시 레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조피아 일단 정문 쪽에서 홈에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각대 공파로 지금 다 퍼지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블랙홀 맥시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정보 수집 단계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앞쪽으로 들어오는 그 차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애쉬 따라서 이런 식으로 2인으로 빠르게 클리어해주는 것 자체가 정말로 팀플레이가 되었다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사인이거든요. 저번 경기에서도 계속 드론 앞세우면서 이득 보는 행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 팀은요. 벌써 약간 경기를 보고 있는데 트위치 드론에게 몇 번 찔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예이거 여전히 2층 대기 중. 대신에 애쉬는 이미 클리어가 내려가고 있는데 빠르게 일단 만들어주고 자 내로 여기서 하필 스모크가 잡히나요? 자, 그렇다면 시간을 끌어줄 만한 요인들이 조금 더 삭제가 돼 있다는 얘긴데요. 자, 트위치가 보이고 있고 이제 위에서부터 압박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자, 다만 이 히바나부터 어떻게 끊어줄 수가 있을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얘가 아예 반대쪽에 있죠. 자, 예시 끊어졌고요. 리전 연시 플레이 좋죠. 아예 주방에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애쉬 끊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썬라이즈파 압박하고 있었던 트위치 자 만치나치 다시 한번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을 넘어서 본인한테 이득을 가져가고 있는 팀인데요. 자, 결국 히바나 끊어주고 대신에 트위치가 주방에서부터 압박 넣어주면서 리전이 잡힙니다. 자, 양팀 모두 비등비등하게 만만치 않게 지금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녹스 조피아 기다려주고 있고요. 플치딩크 선수도 빨리 들어가고 싶긴 한데 일단 자칼 측면에서 ADS 제거해주면서 천천히 진입 준비를 하고 있고 남은 시간 35초 하지만 버즈 잡아냈고요. 조피아 선수 펄스 부산 위험합니다. 펄스 마무리 이거 바로 교환해줘야죠.
자, 이거 교환을 못하면 이렇게 되죠. 펄스가 누워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나왔어야 되는데 망설였습니다. 그럼 바로 설치 들어가죠. 다만 여기서 자, 그 실수가 지금 여기 설치까지 오게 되는데요. 아, 이거 설치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예이거 화력을 투사해봅니다. 예. 이렇게 자, 하지만 블랙펄 이번에 첼로 선수 방금은 크리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크리치 방금 가장 아쉬웠던 거는 펄스가 부상일 때 빨리 와가지고 멈칫했어요. 빨리 구원했어야 돼요. 왜 멈칫했을까요? 여기서도 약간 소통 그러니까 이게 소통도 소통이지만 이게 말을 해준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반응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반응을 네. 이 지역에서 이 콜이 나면은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가 연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연습도 연습인데 이건 또 본능적일 수도 있는데 너무 팀들이 지금 연속으로 두 번 패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움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망설임이 이번 세 번째 라운드에서도 패배로 이어졌을지는 분명 그 상황에서 몰랐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3대 0으로 지금 블랙홀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라운드를 또 크리치는 맞이하게 됐습니다. 방금 전 경기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쉬운 경기 자신들의 약점이 상대적으로 좀 뚜렷하게 드러난 네. 경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동시에 블랙홀 맥시멈도 초반 교전에 있어서는 상대 수월하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렌디파이어 같은 팀도 그렇고 다른 팀들이 많이 공략을 하거든요. 그렇죠. 프렌디파이어도 이제 이전에 빌라에서 맞붙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로모드 허락의 교전 초반에 그런 자신들이 먼저 방어를 시작해서 블랙펄을 많이 괴롭혔었던 그런 로모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여기서도 크리치에게 초반에 계속 덜미를 잡히는 건 블랙펄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불편함이 본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 팀들한테 그 불편함을 안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양 팀의 로머들이 어떻게 양 팀의 시선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을지 네 번째 라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펄의 공격이에요. 연막 쓰고 블리츠 하거든요. 자, 이번엔 과감하게 지금 바로 아, 그래도 눈 네. 가렸죠. 어, 근데 컷 했어요. 첫 번째 근접이 빗나가긴 했지만 예. 이게 섬광에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발길이 확실히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리츠 내로 선수 위에도 그쪽에서 이거는 하지만 위쪽 아래쪽 잘 보고 있었죠. 리전이 오른쪽 위쪽에서 한 명 여기서 도깨비 자 하나하나 교환하는 상태 다시 한 도깨비까지 잡아냈습니다. 에스테 선수 여기서 도깨비 끊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오 만만치 않은 그런 반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리츠 좋습니다. 애쉬 들어온 거 이거는 봤겠죠? 자, 다시 한번 대기하면서 다시 하나 잡아냈어요. 자, 솔직히 그럼 갑니다. 이렇게 외곽에 있는 요원들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4명이 들어올 것인가. 일단은 풀진 선수가 1킬 설치 들어가 있고요. 이거 설치를 허용한 게 너무 아쉬운데요? 자, 이렇게 또다시 5면 바로 잡을 수밖에 없죠? 자, 이걸 의도한 거예요, 지금. 자, 여기 지금 크리치가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가지고 지키고 있는, 안쪽에서 지키고 있는 요원 잡아내고 발킬 부상? 자, 일어나나요? 일어나는데 이거 발킬 일어나는 거를 아니 발킬 아니죠 조피 일어나는 거를 아 이거를 조피 야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조피야 자 이거 시간 별로 없거든요. 키전수 빨리 달려야 됩니다. 시야 있나요? 볼 하고 있는 자 위에 아 자 블랙펄 야 이거를 이렇게 하나요? 아 여기서 근데 조피가 일어나는 것을 커트를 못하게 너무 컸습니다. 자 지금 딱 그 타이밍 맞춰서 왔을 때 칼로 베고 다시 그 설치를 해제하려고 할 때 뒤에 가서 완전히 야 이거 완전히 설계인데요? 아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블랙홀도 계속해서 아슬아슬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방금은 진짜로 위험했습니다. 자 위험하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네 번째 라운드 승리까지 갖고 오게 된 완전히 원동력이자 견인을 한 그런 확실한 플레이였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블리츠 보여주고 블리츠에서 도깨비로 자 아까 도깨비 블리츠로 좀 격렬한 로밍 클리어를 해봤지만 블리츠가 그걸 빠르게 사망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깨비까지 잡혔던 그 상황에서 자 일단은 5라운드 넘어가는데
그런데 마지막 자 재밌는 네. 게 진짜 재밌는 게 지금 딱 4라운드가 끝났을 때 선수들이 오프라인으로 와 있잖아요. 네. 지금 블랙펄 선수단 쪽에서 한화성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본인들도 이제 경기가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이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대역전으로 지금 펼친 거였거든요. 이게 어쨌든 크리츠 일단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팀원들이 되게 잘 알아야 좀 잘 포착해야 되는 건 상대방의 설치 타이밍입니다. 아까 분명히 발키리 카메라 있었거든요. 7르게 주시자로 안쪽에 들어온 거 확인했고 그렇다면 그 애쉬에 대한 압박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애쉬가 그 영역을 먹고 있으면은 설치가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네. 거기서 애쉬에 대한 압박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설치가 허용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확실히 블랙펄 맥시멈은 여러분들이 좀 이름을 각인 하고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능 있는 그 이 신인 팀이 확실하게 나와서 6 챌린지에 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역시 그러면서 다섯 번째 라운드 이어지겠습니다. 4대0으로 지금 블랙펄이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초반 교전에 있어서는 깔끔한데요. 자 근데 그 중반 이후부터 아, 그 유리하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어? 이거 보고 있다고 해도 섣불리 들어가면 안 돼요. 나와서 싸워 보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탈해 주는 알리바이. 전화부터 끄죠. 자, 다시 박으러 보고 있습니다. 자, 대기 중. 자, 히바나는 물담에 라운지에 들어가 주고 있고요. 자, 네로 선수 DMR 들고 가는데 한 번 더 놀이폭탄 쓰죠. 불안하거든요. 자, 그, 아, 좋아요. 여기까진 좋아요, 항상. 뒤쪽에서부터 잘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앞쪽에서 도끼를 밀어주면서 킹슬레이 선수의 히바나가 자, 알리바이의 뒤를 노렸는데 문제는 이러면서 다 썼습니다. 네. 항상 그 1분 30초 한 중반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자, 또다시 킬 추가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블랙펄은 또 여기서 본인들만의 또 전매 특허죠. 설치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들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이 블랙펄의 움직임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히바나만 누가 서마치가 히바나를 들고 왔고 그리고 자 추적은 방어점을 서로 막을 수 있는 맵이라는 거죠. 자 애쉬는 잡아줬습니다만 아직 모릅니다. 틀렸고 그렇다면 이제 설치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조피아가 좀 늦죠. 자 이제 50초 남은 상태. 떨어지고 받아주고 있고요. 스탄 아하 마이크 추가. 자 이렇게 3대3입니다 교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마이크 한 명 더 잡아냈고 하면서 마이크 들어가 이렇게 자 이렇게 2대2예요 중간에 네. 이 기물을 끼고 싸우면서 이제 설치 들어가거든요. 리전이 설치를 막아주지 못하는 와중에 이러면 다섯 번째 라운드 역시 블랙펄이 가져갑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에스트로가 침입 푸시 되게 잘해주는 와중에 네. 혼자 남아있던 리전이 결국 같이 밀어주는 것이 그러면 이지선다고 이제 마에스트로를 노리느냐 리전을 노리느냐 한 명은 설치 중이었는데 그 설치를 캔슬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남아있는 지켜주는 요원이 이지선다를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만 거기서 약간 엇박자가 돼버려서 마에스트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리전 들어와서 죽고 상대방에게 약간은 턴제 게임을 줘버렸습니다. 자 움직임의 변화에서는 확실히 블랙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 초반까지 본인들이 준비한 것들을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는 크리치긴 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뭔가 그 하나씩 그 킬을 내거나 뭔가 이득을 볼 때 확실히 연결이 좀 유리하지가 않은 것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약간 개개인으로 선수 대 선수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일반 게임에서 만난다면 랭크 게임에서 만난다면은 상대 서로 대등할 정도로 피지컬이라든지 초반 이런 움직임 같은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건 폭탄전이고 서로 간에 짜온 전략에 있어서 자신들의 영역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게 일단 방어로서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의 약간 상대방의 이런 침을 치고 들어오고 자신들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위기든 아니면 기회든 그것을 살리면서 들어오는 블랙펄에 비해서 크리츠는 조금은 상대방의 목표 결국 자신들의 목표는 상대방의 목표를 저지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목표 수행 능력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라운드 접어들었는데 핑카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리겠다라는 거죠? 세 명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의 그 자신감으로 그 핑카를 꺼내 들었는데요? 심지어 지금 해체맥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한참도 많아요. 자, 드론? 튕겨 나왔어요. 던졌는데 튕겨 나와서 다시 죽고 다시 던지겠죠. 드론이 좀 약간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걸로 만들어져서 좀 가볍죠? 자, 그리고 아까부터 좀 외곽에서의 로밍을 즐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리스 이런 정말 직선적인 중심 돌파에 있어서는 많이 취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예고는 체력이 이제 절반 빠져있는 상태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류탄 코킹 이후에 던지죠! 야! 깔끔합니다. 자, 깔끔한 움직임. 핑카를 꺼내드리면서 일단 본인이 할 거는 일단 일당 100은 했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발키리 원수탄 터트려 보지만 아직 안 들어왔죠. 이제 들어갑니다. 핑카. 자, 유리한 입장을 정하고 이제 서서히 들어오면서 서서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거든요. 자, 그럼 연막 뿌리고 이번 타격 들어가는데 문에 지금 큰 창문에서 보고 있고 뒤쪽에서 보고 있고 북도 쪽에서 압박이 안 돼요. 자, 불다리 만들어놨고요. 원격 쪽부터 이미 써버렸고 이제는 설치 허용한 이후에 오히려 도착화되어 있는 것은 자, 이러면서 바로 데려갑니다. 연달아서 데려가요. 자, 이러면 순세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데 설치도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자, 지금 그냥 상대방의 탄환 맞아가면서 파상공세로 밀어붙여요. 자신들의 돌파 루트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곽 로밍으로 로머킬을 많이 내던 크리치의 약점을 핑카라는 카드로 전략적인 카운트를 친 거거든요. 달려간다라고 했는데 그 달려간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오히려 날고 있어요. 이번엔 거의 퍼펙트 게임이 나오면서 일곱 번째 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공격을 하는 블랙펄 입장에서 6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거든요. 6대0 정말 그 라운드 하나하나를 자세히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6대0이라고 해도 서로 빌딩빌딩한 그림이 계속 라운드 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반복적으로 스코어가 기울어진다는 것은 그 크리치 마지막 그 마무리에 있어서 블랙펄에 비해서 이제 확실하게 네 정말로 크게 보이는 약점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폭탄 이제 해체 장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내주고 그 공간에 대한 압박을 자신들이 넣지 못하는 것. 일단 지금 쓰고 있는 2 로머 내지는 3 로머 자체에서의 아쉬움도 있고요. 세 명의 거점 방어들이 되게 좀 정적으로 남아 있으면서 두 명의 로머들이 밖에서 많이 청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그것이 이제 블랙홀 맥시멈이 멀리 돌아올 때 그럴 때는 좀 포커스쯤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머들이 잘한다고 해도 안쪽에는 거점을 못 지키면은 의미가 없단 말이죠. 자, 이쯤 되면 크리치는 불길했던 안 좋았던 경험과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7대1, 7대2로 패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가 6대0이거든요. 그 6대0 스코어에서 이제 일곱 번째 라운드 크리치의 첫 번째 공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방어를 블랙펄이 하게 되면 경기 7대0으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무사도 다르긴 합니다. 블랙펄 이게 지금 블랙펄이 하고 있는 주방을 막을 때 이 벽 위쪽을 열어주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인 공사긴 하죠. 네. 결국에는 이제 정원 쪽을 들어오는 공격팀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사 이어지고 그 외에는 비슷하게. 자, 그리고 나서 블랙펄이 정말 좋아하는 빌드 중 하나인데 로비 쪽에다가 아예 마에스트로의 악의 눈까지 하나 설치를 해놓고 악의 눈으로 보고 마에스트로가 이제 두더지 잡기 놀이를 하면서 메인 로비 지켜주는 식의 플레이 되게 좋아하고 여기서 여차하면은 아예 계단 쪽으로 측면 돌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제거는 하고 싶은데 약간 손쉽게 제거가 안 되는 되게 따가운 가시거든요 저 위치가. 야, 여러 가지 그냥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회는 대회고 지금 여기서 분명히 한번 블랙펄 꺾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패배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들어가야죠. 줄 건 주더라도 공인들이 큰 걸 챙겨야 됩니다. 자, 맵벌이 가져오고 맵벌이 지금 소리 최대한 내지 않기 위해서 돌평 토치 활용해가지고 바리케드 뚫고 들어온 거거든요. 피지 선수 이번에도 자, 사플 하면서 침대에서 마무리 깜짝 놀라게 하는 예! 자,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메버리 그냥 마에스트로가 이제는 그렇죠, 어느 영역을 커버해야지 방금 아군이 죽어 아군이 죽는 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은 그 죽으면서 건네준 정보를 활용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데요. 레버리 여기서 또 통할 수 있을까요? 자, 뒤가 없는 상태의 크리치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거트해졌고요. 2회피 라운드에서 2킬째! 아, 여기서 압박되는 건 너무 아프죠? 한 명 내주고 20초 뒤에 두 명 내줬고 세 명까지 내줬습니다. 연달아 내줘요! 다 내줘요! 자, 애쉬 정군 선수 오고 있고, 일단 매버릭이 말씀드려내긴 했지만 매버릭이 조용하게 들어가서 2킬 암살을 할 동안 2층에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2층에다가 폭탄 핵장비까지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가가지고 잡고 회수하고 돌아와서 거점 방어자들 처리하고 설치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에 주어진 시간 현재 50초 이하, 45초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비팀에서는 지금 시간만 끌면 유리하거든요. 내친김에 나오면 한 명씩 잡으면 더 좋고요. 자,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보이는 쪽은 블랙펄입니다. 자, 여기서 자, 아무리 조용하게 이동한다고 해도 머리가 보이거든요. 자, 시야에 이렇게 되면은 7대0 퍼펙트 게임 나올 가능성이 지금 90% 이상인데요. 오, 일단 하나 만회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은 위험하게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한번 압박을 가보다가 리전에 잡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푸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무빙을 할 수 있는 것도 다시 카스탄? 지금 여유롭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카스탄에 시간 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7대0 퍼펙트 게임으로 블랙펄이 우승에 올라가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밟게 됐습니다. 결승 진출이에요. 일단은 결승 진출로 인해서 시드권 자체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1위냐 2위냐라는 거죠.